아니, 요즘은요, 진짜로 100일 잔치 해야 돼요. 신입 BJ들이 100일 이상 방송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래도 멘탈 괜찮고 성공합니다. 남캠, 역캠, 이런 사람들, 내려가서 봐봐. 계속 1달이야. 그래서 2달이 되면은 진짜 좋아해. 3달이 되잖아? 대박 난 거야. 아니, 그렇게 하는 방송을 계속 해. 그렇게. 그렇게 계속 해. 그래서 내가, 저도요, 이렇게 비로그인으로 봐요. 1달이신 분들이, 내가 비로그인으로 보니까, 지금 누군가가 제 방송을 보시는데 로그인해서 인사만 하고 가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막 말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생각을 했지. 그 신입들이 진짜 대단하구나. 그때 한번 이렇게 했었어요. 신입 여자 신입 캠이 있는데 3일인가 4일 됐는데 섹시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가 3, 4일 이렇게 되면 모르잖아. 뭐 아프리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어떤 사람이 100개를 팬가입 하더니 열흘이 된 거야. 그래서 100개 팬가입돼서 열혈이다. 열혈식 해야지. 일어나서 춤춰. 하라는 대로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춤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혈이 어떤 거지? 어떻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열혈이면 진짜 열혈 대접해줘야 되는 거야.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내가 하라는 거 하면 돼. 쥐가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로그인으로 있다가, 부캐로 로그인해서 500개 쌌죠.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내가 하지 마라고 하기 전에 채팅으로 그랬어. 저기, 열혈이시면 되게 좋은 마음으로 열혈이 돼야지. 왜 그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쁘게 말했어. 약간 진짜 누가 봐도 레알 선비 하니까 거기가. 야, 같으면 풍 싸! 이러는 거야. 충전, 씨. 거기서 만약에, 야, 너 내가 500개 썼어. 나보다 더 싸봐. 이렇게 하면은 BJ에게 스트레스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500개만 딱 썼지. 리액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 진짜 멋있었는데, 그때. 아, 진짜 생각했지, 나를 보고. 아, 진짜 쩐다, 이러면서. 내가 나한테 계속 생각해, 스스로. 아, 진짜 보람차다. 이러면서 계속.